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의 신들이 뭉쳤습니다. 환상의 커플 싸이 씨와 김장훈 씨. 화려한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무대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싸이 씨, 김장훈 씨와 인터뷰를 시작하려는데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는 두 분. 풀셉이 저희 완타치니까 네. 완타치라는 게 어떤 대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흥겨운 음악으로 공연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이날 공연장을 찾은 2NE1 그리고 윤은혜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드디어 시작된 싸이 씨와 김장훈 씨의 공연 대결. 먼저 대형 팽이 무대로 관객을 압도하는 싸이 씨. 이에 반격하는 김장훈 씨는 초대형 버스 위에서 아찔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몸을 흔들며 보여주는 신기한 레이저 쇼까지. 알고 보니 김장훈 씨 옷에 비밀이 있었네요. 이어진 싸이 씨와 김장훈 씨의 여장 대결. 먼저 싸이 씨는 섹시 디바 미욘세로 변신했는데요. 과감한 웨이브 댄스에 이어 레이디 가가의 충격 퍼포먼스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이번엔 걸그룹 파라로 변신한 김장훈 씨. 중년의 골반 댄스를 뻣뻣하게 선보이고는 화려한 불꽃쇼로 마무리. 충돌이 있었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장훈이 형이 발차기를 무대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이제 기부 중에 욕기부를 많이 하시고. 나도 있어 보이네. 욕기부 뭐야? 이때 갑자기 들린 이상한 웃음소리. 어디서 돼지 한 마리가. 어머, 저도 모르게 진심이 나왔네요. 싸이 씨, 그래도 제가 정말 팬인 거 아시죠? 무한도전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뭔가 좀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아, 궁금해요. 아니, 그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긴장해가지고 겨드랑이 좀... 얼마 전에 한 굴지의 화장품 회사에서 이렇게 파티를 연말에 여신다 그래서 제가 출연 가수의 자격으로 왔었는데 네. 모든 출연자들에게 이렇게 화장품 꽃바구니를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저에게만 데오드런트를 한 바구니 그 회사 참 센스가 넘칩니다. 정말요?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김장훈 씨의 한 모임 사진. 아, 그거는 제 의미가 아니라 이윤세 씨가 좀 처음 뵈가는 어떤 장을 좀 열어보자 해서 이장희 형님이 이제 후배들 좀 보고 싶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요? 이장희 선배님이 울릉도 놀러 오라고. 울릉도 이장이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지금이 정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냥 일단 각자의 길을 가서 추억을 품고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혹시 또 또 그럼 볼 수 있는 몇 년 뒤에 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잠정적인 거니까. 네. 2011년 더 발을 차고 주변을 돌보면 불꽃처럼 미쳐서 가자! 두 분 더 멋진 공연 부탁드려요.